혹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사람은 그래도 자기가 이리와 저리와 흔들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 사람이 착하기는 해. 착하다서 마냥 좋은 건 아니야. 싫은 가정이라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보니까 급하고 욱한 건 있다. 이 양반이 고집 세다. 고집 응? 세죠. 남들이 보면 고집 안 세다 그러는데 난 고집 세. 응? 그래서 오직한 맛은 있다. 그래도 이 양반이 보니까 이렇게 안정이 되는 시절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오래 오는 불안한 시기가 들어서 마음에 좀 갈등이 들겠다. 사업자를 놓고 보고 하는 일을 봤을 적에 올해 갈등이 들었어. 정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다른 거를 또 하나 해야 될지 좀 불안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는 운세가 이렇게 줄어서 내가 올해는 심리적으로 편하지 않은 상황이야. 응? 근데 올해 이동이 좋지 않다. 그땐 그렇다 그랬고 다른 걸 해야 될 이유는 없다. 좋지 않다. 응? 더 힘들어진단 말씀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해다 올해는. 이분이 올해가 지나야 내년이 괜찮고 올해는 집에 알고 되고 상문이 든다. 돌아가실 양반이 들어온다. 집현에 상이 들어와. 응? 그래서 올해는 상갓집을 가서 좋을 거는 없는데 집안상이다. 이렇게 조문도 많고 양반 상이 들어있어 자꾸. 이렇게 혈압이 높고 자꾸 이렇게 뇌혈관 질환이며. 응? 혈압이 높아. 혈압 건강 조심하셔야 돼 올해. 약 먹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관지가 자꾸 이렇게 기관지가 붓는 증상. 이 양반이 침이 생기는데 자꾸 목이 아파서 쪼여온다. 응? 이 양반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 집안 주인이 이빨도 이렇게 좋지 않구나. 이빨 다 치과도 가야 돼. 임플란트 되게 많이 했어요. 잇몸이 안 좋아서. 그런데 지금 또 잇몸이 떠. 맞아요. 관리가 잘안 된다. 그래서 이게 위 아래로 전부 다 잇몸이 떠 있는 상황이 되고 이빨을 발치할 것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내 건강에 문제가 되고 올해는 내가 피를 보는 숫자 병원에 자꾸 병원 수가 들어 있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래라 쓰러지겠다. 올 봄을 어떻게 넘을까 이래. 이빨을 봤을 적에 아래 거 빼서 윗돌을 막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랬어. 확장을 하면 더 힘들다 금전이. 안 된다. 그냥 있을 그리고 우리 이제 내가 사실은 체격은 요만해도 내가 장군기질이 있다. 내 고집 성장 불같고 시편에 아버님 성향을 보고 때 그렇다. 응? 불같고 딱딱 부러지고 뭔가 급하다 성격이. 뭔가 띠뜸미지한 거 별로 안 좋아한다. 내가 한번 결정하면 불도저처럼 밀고 가는 성격이 있어 손해를 본다 그래. 응? 그리고 가끔가다 분수기가 있어서 응? 오지랖이 넓지. 응? 정의감에 불타서 손실이야.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니까 작년이나 재작년 지금 한 4년 정도를 놓고 볼때 운세가 내가 이렇게 금전도 잃어버리란 그런 운세가 들어서 응? 내가 뭔가 늘리는 게 아니고 재테크해서 재미를 못 본다 그랬어. 응? 내가 귀가 안 얇은 것 같으면 귀가 얇아져. 응? 신랑한테만 귀가 안 얇아. 다 나가면 귀 많이 얇아져. 응? 그리고 관심이 많아져. 귀가 이렇게 팔랑귀처럼 왔다리 갔다. 왜?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든. 어? 난 부동산도 갖고 욕심이 많아. 내가 쉬는 과정에서 친정에서 뭐 물려준 게 있니? 쉬는 과정 뭐 내세울 게 있니? 자수성가해서 지금 먹고 살고 문서를 지고 한다 하나 불안하다. 두 사람을 봤을 적에 금전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 두양 반다. 이동 변동사도 별로 좋지 않고 금전이 나간 금전이 들어오기도 힘들고 재형주축 들었다고 해야 되겠다. 내가 그럴 시기가 되질 못한다. 응? 사람이 이렇게 입속에 혀처럼 구는구나. 응? 여자분? 여자분 말이에요. 응? 옆에 이렇게 보면 힘든 사람이 자꾸 나를 따라붙어. 힘든 사람. 자기가 약은 여우 가지고 사람들한테 찔러 피한 방은 안날것 같고 굉장히 약어 보이는데 화덕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내 인정이. 순간 이게 무너지는 인정이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귀가 열린다 얘기해. 오, 그럴 수다. 금전이 또 나갈 수다. 들어오는 금전보다 나갈 금전이 많아. 올해 그래서 1, 4분기를 놓고 보면 3, 음력 3, 4월이다. 그럴 때 이렇게 보면 간제구슬이야. 시끄러워. 내가 눈한번 보면 뵈는 게 없다. 응? 그래서 운전도 조심하고 차 조심해라. 그래서 허리도 별로 좋지가 않다. 이쪽으로 양 나팔관이 별로 좋지가 않다. 응? 그래서 허리가 아파. 혹이 자라는 듯. 허가 차가워 이렇게. 다 됐어요? 안 됐어요.
했어요. 안 돼서 제한절제 안 했어? 네, 자연분만? 네, 네. 그래서 난소, 호기는 지금 관리를 잘 하셔야 돼. 네, 네. 어? 배가 되게 차가워요. 아직은 없어요. 검사를 해보시라고. 왜냐면 허리하고 맞물려가야죠. 그리고 방광이 되게 약하게 들어와요. 방광이.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올해는 내가 몸 관리를 하는 해야 두 분은 금전을 따라가는 해가. 금전은 내년으로 미루셔야 되는 거. 내년 배야 더 낫고, 올해는 그냥 쉬어가는 듯 하시라고 그러고, 자기도 마찬가지야. 급하지 마. 내가 금전을 따라가다 더 잃어버린다고 했어. 응? 그리고 허리가, 척추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한쪽으로, 등 쪽도 이렇게 너무 결려. 몸이 서늘한 기운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앞에는 화합병이 드듯이 갱년기가 접했구나 그래. 열이 차오르. 그래 등으로는 추웠다. 이게 몸의 밸런스가 좋으시가 그래 지금. 갱년기 약 드셔 가셔서 병원 가셔서. 그리고 배앓이가 살살살 든다. 이 집엔 상이 눌러 있구나 그래.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5년 전, 6년 전 외가 쪽으로 놓고 볼 때게. 외가 쪽도 그렇게 머리가 뇌혈관이 좋지는 않아. 기관지 천식에 이렇게 혼자 돌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기관지들이 다 이렇게 안 좋고 몸이 되게 안 좋아. 그리고 이렇게 소화 기능도 딸려 이렇게. 이건 엄마를 닮았다. 자기 위가 약하다. 우리 예민한 아이다. 뭔가 마무리가 되고 끝장을 봐야 되는 아이가 돼서 이 아이가 얘도 이빨이 별로 좋지가 않아. 또 아빠 닮았어. 얘는 응? 아빠 닮았어. 치열이 아빠 닮았어. 근데다가 뭐가 자꾸 매달린 것 같아. 어지러워. 몸이 피곤하다는 얘기 안 해요? 맨날 밤낮이 바뀌어서 아침에 자고. 아침에 자? 응. 왜 아침에 자? 얘는 좀 예능 쪽을 하는 애였어가지고 맨날 밤에는 그렇게 잠 안 자요. 야생처럼. 그리고 배가 살살 아파. 아니 생리통이 너무 배가 너무 아프고 이 집은 간복수, 배, 간이 안 좋아서 집안을 보니까 복수가 차올라서 가시고 지금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그리고 이 집에는 이 산소 손을 댔다 그런다. 산소. 이장. 이장을 했다 그래. 지구인당 구독, 좋아요. 꾹꾹. 외가 쪽으로 이장 바람이 들었죠. 배앓이가 살살 들어. 응? 그래서, 니가 그런 걸 많이 탄다. 집에 상이 있거나, 있거나 이러면 그런 조상의 영향을 많이 탄다, 얘가. 그래서 몸수가 끓이고 무겁고, 이 아이가 배가 차갑고, 응? 그리고 배가 뭉쳐, 차가워. 예민한 아이가 돼서. 응? 그래서 얘를 보면 조상님이 따라 들으신다. 응? 이 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배에 복수 찬 것만 차가워. 아, 차가워. 몸이 차가워. 이 아이가. 차갑고, 한여름이 됐든 어쨌든, 그런 차가운 기운, 대사 기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고 합병처럼 가슴에 숨 쉬는 게 숨결이 나빠. 호흡이 나쁘다 얘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어지러워.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아, 머리도 띵하고 무기력증, 기운 빠지는 증상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예. 운동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조상의 영가들이 많이 왕래를 하다 보니 이렇다 얘기를 하는 거야. 집에 제사를 뭉쳐서 지내는 거야 지금? 지집에? 뭉쳐서? 그렇죠. 다 모아서? 그러니까 헛제사가 되는 거지. 자기 친정은? 그래. 자식을 위해서 사는 시 어머니다. 맞아. 근데 자네하고는 너무 합이 안 돼. 자네 말이야. 어머니한테 고분고분한 딸은 아니야. 아닌데. 지금이야 그러진 않아. 응? 팔자를 놓고 봤을 적. 자기는 아버지 성향이 더 많은 사람이야. 엄마가 다, 엄마보다는 어머니는 내하고 맞히는 스타일이지 이 양반이. 그런데 이 양반이 생활력이나 이런 건 똑소리 난다. 응? 옳고 그름이 정확하단 말씀이. 그래서 이 시편 외가 부리를 보면 신의 부리가 높다. 우리 무당 만신의 부리다. 만신 부리야 여기는. 그래서 산을 위하고 조상을 위하고 그러던 집이야. 재석을 모시고 그런 신의 부리가 많아서 조상을 너무 홀대한 그런 영향으로 각자의 고집으로 내가 필요치 않아서 잘 섬겨오지는 못했다 그래. 응? 네네. 우리 니가 내년까지만 잘 넘으라 그래라. 내년까지는 그렇게 빛이 보이지 않아. 이 아이가. 응? 시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러 꼼꼼한 놈이 있는 놈이야. 이 놈이. 맞아. 엄청 꼼꼼해. 애비하고 비슷한 성향도 되게 많고. 그리고 손끝이 야무다. 응?
뭔가 손을 댄 끝장을 본다. 맞아요. 아이는 나이는 어리지만 예. 어? 요리 쪽으로 해서 잘 간 것 같다. 이렇게 칼을 들고 사니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얘가 또 성공하려면 올해 내년 내후년이 지나야 성공의 길이다. 이 3년은 공부하는 시간이어야 되겠다. 네. 예. 외국 갈 거야? 비행기가 아니, 비행기가 보이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사다 그럼 보내. 예. 응? 공부 차원이니까 사다 오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집안이 그래도 화목이나 사랑이라는 건 있다. 대주를 놓고 볼 때 내 가족을 아끼는 부분도 있고 자기가 문제야 이 사람보다. 응? 열심히 살기는 해. 응? 아버님처럼 살지 않는다 그런다. 응? 그래서 자식 사랑도 있고 마누라 말도 듣고 어느 부분은 이혼 위기가 없었겠어. 아우 진짜 못 살겠어요. 자기 인기가 많은 사람. 내가 화려하고 이쁘게 하고 단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 그랬어. 응? 그리고 성격도 군인처럼 칼 같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조금 한 번쯤 더 생각해보면서 뭔가를 결정해야 돼. 앞으로 3년을 놓고 보면 내가 금전의 이득보란 실물수가 되게 많이 들어온다. 순환이 안 돼서 자꾸 저리는 이런 거. 그래서 피로감도 되게 많이 드는 사람. 신장 좀 약해. 맞아. 신장이 조금 안 좋아. 약해. 그래서 이렇게 붓는 증상이면 피로감도 되게 많아요. 그래 지금 갱년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 관리 잘 하시고 올해 금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응? 무슨 학교분이 있나요? 올해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이제 여지까지 예능 쪽으로 활동하다가 다른 길을 지금 이번에 원서를 냈는데 그게 얘 적성이 맞을까요? 뭘로요? 지금 카지노 마스터. 이제 외국인 상대도 하고 얘는 천건이라고 해서 나라에 녹을 먹는 아이야. 여자아이지만 남자의 운명을 갖고 있는 아이여서 뭐 굳이 따지자면 지가 공무원길 아닌 다음에는 예능보단 이쪽이 더 맞지 사실은. 예능보단 뭔가 좀 현실적인 거 좋아요. 응? 우리 이처럼 현실을 직시하는 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 15부터 18을 넘기는데 되게 힘들었어야 돼. 자기가 응? 아이는 착하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서 근데 아이는 착해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소신이 뚜렷한 아이인데 내가 해봐야 그 다음에 포기를 하거나 새로운 길을 간다. 근데 내년까지는 방황이다 그랬어. 응? 근데 이쪽은 훨씬 좋고 올해 학교 운세는 있고. 응? 그리고 아까 돈 빌려준 거 말씀했죠? 이루. 돈 빌려준 사람 이름? 받을 수 있냐고 그렇잖아. 그 주얼리 대표예요. 근데 중간에 껴있는 제가 성을 모르겠는데 여자애가 중간에 껴있어요. 여기 통장으로 통해서 돈이 들어가서 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 2,000만 원. 2,000만 원? 네. 근데 지금 이게 돈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고소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고소를 하는 게 맞겠어요. 응? 고소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어떤 내가 유치권을 행사를 하든가 어떤 제재는 할 수 있잖아. 지금 그대로 있는 것보다 자기 약 올라서 잠 못 자니까 처리해. 마무리를 못하면 자기가 이대로 있으면 좀 받기가 어려워요. 서로 이렇게 미루다 보면 시간이 가는데 응? 사람... 직접 받은 게 아니니까 책임은 없어. 맞아. 이게지? 근데 여기 있어야 주지. 근데 걔가 지금 바쁘다 뭐하다 하고 있어. 응. 이 상황에서도 얘랑도 좀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그냥 자기는 신고를 하기가 싫대 얘는.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 안 되지.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1월이에요. 2월, 3월, 4월 음력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양력으로 보면 지금 2월이니까 4월, 5월. 3월, 4월. 여기. 여기까지 유예 시간을 주세요. 돈 갚아라. 4월. 난 회수하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원금만 갚아. 응? 해서 녹음을 떠. 뭘 써받은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그게 영수증이고. 내가 통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금 회수하게. 나 돈 갚아라. 필요 없다. 나. 다른 이득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놓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고소 소장이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연좌로 해서 자기가 이쪽을 소송을 하든 아니면 참고인으로 나오든 그래야 되지 이 사람이. 아 그거는 이제 내용은 다 들었는데 지금 친구한테 내가 소송을 걸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얘 통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머뭇머뭇하니까 이거를 고소를 하려면 얘가 필요하잖아요. 이 친구가 이 친구 같은 이다 보니까 내가 의리 때문에 또 얘를 신고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가 나한테 추천을 해서 들어가긴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의리인 거죠. 우리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라 그래. 네가 썼냐. 솔직히 얘기해라. 네가 솔직하게 얘기 안 하면 지금 이거 돈을 네가 토해내든가. 네가 솔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응? 캠이 지금 어때? 천만 원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간 게 맞는데 천만 원 지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 지금 쓴 것 같지 않아요? 본인이 여하튼 쓰든 안 쓰든 책임이야. 본인 본인의 그런 일로 주든 안 주든 본인이 저기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가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줬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자기는 이라는 사람하고 얘하고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개운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너 돈 갚을 수 있어? 어떻게 갚을 수 있어? 네가 갚을 거야? 아니면 그 사람한테 받아서 줄 거야? 한번 다부지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응? 그리고 올해는 돈 받는 운세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 나가면 나가지. 올해 그런 운이에요? 의리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못 받는다 생각하셔야 돼. 응? 돈을 포기하든지 의리를 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응? 그래서 이라는 사람이 목돈이 나올 수 있는 적이 안 돼. 돈이. 그럼. 응? 주얼리 샵 하는 데 투자한 거예요? 네, 그 사람도 나올 뿐만 없죠. 지금 돌아가는 게 상황들이 다 안 좋아요. 주얼리도 하기도.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2000이 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빠져나올 때 2000이 어렵지. 한 차례 돌리기도 해서 그렇게 좀 해봐. 네네네. 그래야 답답한 거 털어버리든가 하든가 할 거 아니야. 그 돈은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딸 지금 원서 놓은 게 궁금했고 신랑이 지금 뭘 하나 이제 그 뭐야 사회복지센터를 차리니까 그걸 접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이동하지 말고 이거나 묵묵히 하고 있으라고 하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네네. 좀 있으라 그래요. 네네. 차리는 거는 지금 내 혼인째 26년 정도예요. 그거 하러 가는 거는 그냥 뭐 벌리지 말고 조금 먹고 쓰고 그렇게 하시라 그래. 돈 데미지 되게 많아져. 힘들어져.